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89주년을 기념해 어제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89주년 전국대회는 이제 다시 회복해야 소서란 주제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손다릭 예장통합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오늘날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해 고민하기보다 세속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 교회 공동체의 관심은 세속적 집단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우리 남성교회 전체의 관심이 오로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집중될 수 있을 때 이제 다시 회복하소서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예장 통합 소속 장로와 집사 등 3,200여 명이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사회와 교회 현실에 대한 다양한 특강을 통해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이나 개성공단이라는 이런 문제가 남성교회를 통해서 좋은 강사님들의 어떤 강사 내용의 말씀이 있나 우리가 배우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60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나눔과 봉사,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 등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이번 전국대회 이후 다음 세대 선교와 노인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8년 평양 봉수교회를 재건축한 바 있는 남선교회는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칠골교회가 지금 교회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회를 아마 재건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이번 전국대회 결의문을 통해 민족이 화해하고 상처를 감싸줌으로써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WC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교회가 일치와 협력의 본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